후보생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충성! 충성이야! 따른다! 주의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육군 부사관 최고의 직책, 육군 주임원사가 찾아왔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후보생들을 찾아왔을까요? 이 군인의 길을 왜 택했는가? 나의 꿈이 과연 무엇인가? 아, 이것을 조금 임관들이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관하기 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찾아왔군요. 육군 부사관 하면 이거야!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복창해봐. 시작.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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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여기에 스스로 평가를 해야 돼. 나는 과연 전사인가. 주임원사가 강조하는 전투부사관의 제1덕목은 바로 전사적 마인드. 전사인가라고. 미국 거신과 솔선수범이 천일화된 전사적 기풍에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부사관이라고 하는 육군의 부사관의 미래 비전을 선언하고 그것을 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들을 보니 벌써 전사의 후예가 된 듯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사관의 역할. 소부대 적점, 컴뱃 엣지, 전단 전투라고 해요. 네. 엣지, 탁구하면 엣지 하잖아. 5대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소부대 전투 지휘자로서의 나의 리더십을 던지는 거죠. 부사관의 5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갑작스런 질문을 받았는데 과연 답변을 잘할 수 있을지. 첫 번째로 소부대 전투 지휘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투 위주의 부대 전통 개성 발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소부대 전투 지휘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희 리더십과 역량으로 소부대를 전투 지휘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25호생 충성을 하겠습니다. 주임원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후보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토크 콘서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후보생은 꿈이 뭐죠? 여러분, 정부학교 미래 주임원사를 향해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정부학교 주임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정부 명과에서 최고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 꿈을 이루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생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개가 과연 꺾이느냐, 날 수 있느냐,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날개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후보생들이 주임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제 용사들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인정하십시오.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그리고 용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목표를 이루시고 현재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부사관과 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학습하고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걸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 군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8월 31일 날 원칙에 임관하고 다음 꿈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임관하고 나서는 더 큰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사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조언해 주신 대로 항상 성실하고 솔직하며 임관을 앞둔 후보생들에게 전사의 정체성과 꿈을 일깨워주기 위해 찾아온 반가운 손님. 오늘 이 만남은 최정의 전투부사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을 겁니다.